인생 쭉 해오시면서 우리 어머니 육선을 하셨어요? 그거? 그렇습니다. 예, 육선. 야,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한번 쉬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그걸 내리 육선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예, 내리 육선. 중간에 뚫고덕 이런 거 없이 내리 육선. 그래서 저보다 예, 예. 선수가 많은 선배들도 계신데 서청원 예, 예, 예. 의원이 8선. 어, 내리 8선입니까? 아니죠. 아~ 내리는 아니고. 내리는 아니고 떠문떠문. 예, 떠문떠문 8선. 이해찬 의원이 7선. 7선. 예, 아, 내리. 거기도 내리가 아, 내리가 아니고. 지금 국회에 네네. 내리 육선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야, 이야. 근데 그 우리 국회의장님은 뭐 본인 자랑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시네요. 아, 차분하게 쪽쪽 이렇게 예. 목소리 안 올리시고. 전문 용어로 좀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습니다. 내리 육선이면 4년이니까 24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4년이죠. 우와, 국회 산증이십니다, 그죠? 아, 제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렇죠, 어떤 의원이 그렇죠. 어떻고 하는 것을 이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그렇죠. 있죠. 이게 내리 육선의 장점 아닙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4년 비면 예, 앞이 끊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육선들 중에서 중간에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보궐선거로 들어온 의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 잠깐 끊어지니까 그건 내리게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의장님은 보궐 없잖아요. 어, 저는 보궐 없죠. 의장님 제가 내리 방송 30년입니다. 아, 내리 30년. 내리 3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